파괴손 와인턴과 식물의 더부살이 기록 2화. 아, 드디어 화분 키트가 도착했습니다. 저는 관리하기 쉬운 저면관수 화분으로 준비했어요. 적어도 물을 못 줘서 봉선화가 명을 다하는 일은 없었으면 싶었거든요. 자,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배양토, 봉선화 씨앗, 부직포, 물받침, 큰 화분, 작은 화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먼저 작은 화분의 구멍 한 곳에 부직포끈을 끼워줍니다. 부직포끈이 물을 빨아들여서 자동으로 수분을 충전해 줄 거예요. 자, 여러분, 화분에 다리가 생겨버렸습니다. 여러분은 이렇게 끼우시면 안 돼요. 야, 걸을 수 있어. 부직포를 고쳐 끼웁니다. 그 다음은 배양토 적당량을 작은 화분에 담습니다. 그리고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. 아, 이 씨앗을 심기 전인데 벌써부터 기가 빨려가지고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. 저 봉선화 키울 수 있는 거죠?